곳곳에 전망대가 있어 진달래 풍경을 즐기기에 더없이 편하다. 잠시 진달래 구경 좀 할까요? 보고만 있어도 입가에 미소가 절로. 꽃 보고 좋아하는 모습들의 모두들 아이 같고. 그럼 이제 좀 더 가까이 보러 가볼까요? 넓은 헬기 착륙장이 보이고 사실상 이곳이 정상. 고려선의 실제 정상은 출입 통제 구역으로 올라갈 순 없다고. 옹기종기 모여 식사도 하시고 정상 팻말 앞에서 찍어줘야 제대로 정상 인증. 진달래 군락지로 가는 길 오밀조밀 오고 가는 사람들로 나란히 나란히 줄 섰다. 진달래 군락지를 따라 설치된 데크는 등산로가 습하고 진달래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 놓았다고. 걷기도 편하고 봄철 고려산을 방문하는 수많은 인파로부터 산을 지키기 위한 것도 있다니 좋구나 그려. 진달래를 보고 있자니 문득 드는 궁금증 하나. 언제부터 고려산이 이렇게 진달래 명소로 이름난 거래요? 아는 사람들은 알고 모르는 사람들은 모른다는 고려산 진달래 군락지 비화 설명 들어갑니다. 80년대 고려산에 큰 산불이 났는데 그로 인해 고려산은 수많은 나무들을 잃었었다고. 하지만 생명력이 강한 진달래가 피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진달래 분홍빛 꽃물결이 산자락에 수놓게 되었다고. 산을 휩쓸고 간 화마로 인해 진달래 군락지가 탄생하게 되었다니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 셈? 이렇게나 많은 진달래로 인해 매년 4월경에는 고려산에선 진달래 축제가 열린다. 축제 기간 중에 다녀가는 사람만 매년 15만 명이 넘는다니 진달래 보러 참 많이도 오는구나. 혹시라도 김서월 시인이 지금 있었다면 영변의 약산이 아니라 강화도의 고려산이라 적지 않았을까. 그만큼 멋지다는... Human and Nature, Mountain TV.